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GOG입니다. 섀도우 택틱스 블레이드 오브 더 쇼군 무료 배포. GOG가 현재 겨울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념으로 섀도우 택틱스를 무료 배포 중이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2021년 가장 놀란 게임과 가장 실망한 게임을 꼽아보자. 연말 시즌이 되면서 올해 최고의 게임과 최악의 게임이 뭔지는 이미 활발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스니는 관점을 조금 바꿔 기대를 뛰어넘어 놀라게 한 게임과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게 된 게임을 꼽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동참해볼까요? 우선 그스니는 놀란 게임으로 이테이크 2를 꼽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전작인 어 웨이 아웃으로부터 그토록 크게 발전할 줄은 몰랐다면서요. 이테이크 2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진화한 작품이었고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었던 작품입니다. 그 다음 실망한 작품으로는 두 개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입니다. 게임은 기술적 수준과 아트 디자인은 굉장합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다지 끝내고 싶지는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디자인은 금방 낡게 느껴지고 하면 할수록 다 똑같고 평범해집니다. 난이도는 이상하게 들쭉날쭉하죠. 나쁜 게임은 아니나 실망한 건 어쩔 수 없었다네요. 두 번째는 바이오 뮤턴트입니다. 바이오 뮤턴트는 정말 오래 기다린 작품이고 솔직히 올해 가장 깜짝 놀랄 작품이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였고 모든 면에서 실망한 작품이 됐죠. 게임 플레이는 지루하고 전투는 재밌지 않으며 모든 동물들은 끔찍히 따분하고 게다가 각자의 고유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나레이터가 중얼거리는 것으로 대신할 뿐입니다. 결국 환불했다네요. 1100개로 가장 많은 조회를 받은 유저 그레글맨은 가장 놀란 작품으로 아우터 와일드 DLC를 꼽았습니다. DLC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나와서 놀랐다고 하네요. 그 다음 놀란 게임으로는 메트로이드 드레드를 꼽았습니다. 2D 메트로이드가 올해 발표되고 올해 출시한 사실에 놀랐다면서요. 가장 실망한 걸로는 부품 부족 상황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란초 러버도 아우터 와일드 DLC는 뭔가 다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게임 시작 1시간만 해도 충격적인 순간들을 제공하고 그건 올해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메인 게임에 비해서는 살짝 약하지만 거의 완벽했던 본편에 이런 훌륭한 DLC가 뒤이어 나왔다는 사실은 여전히 놀랍다네요. 유저 비리얼은 아우터 와일드 DLC의 메인 지역은 내 비디오 게임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레벨 디자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플레이해본 그 어떤 게임과도 다른 여정이었다네요. 유저 맥맨거는 난 아우터 와일드 DLC에 처음엔 좀 회의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본편이 워낙 기준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어울리는 뭔가 흥미로운 걸 추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완전 뿅 가게 됐다네요. 유저 자레드 맥도 올해 가장 놀란 게임은 아우터 와일드고 가장 실망한 건 아우터 와일드를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플레이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슈렉은 가장 실망한 건 분명 GTA 데피니티브 에디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개의 클래식 게임을 모두 망쳐놓았다면서요. 그러자 유저 논 게이트 BT는 올해 가장 놀란 건 20명 안팎의 스튜디오가 역대 가장 위대한 게이밍 3부작 중 하나의 리마스터를 맡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 스튜디오의 과거 이력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상황에서요. 가장 실망한 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중 하나인 GTA가 그토록 쉽게 피할 수 있었던 문제로 인터넷에서 폭격받은 사실이라네요. 유저 SGT 나팜은 가장 놀란 게임은 크루얼티 스쿼드라고 말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고티며 정말 훌륭한 몰입시뮬 게임이라고 합니다. 가장 실망한 건 아마도 GTA 리마스터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딱히 기대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트리플A 게임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실망했다고 하네요. 갈수록 게임들은 거지 같은 상태로 출시하고 있고 GTA 리마스터는 기업이 얼마나 끔찍한 상품을 내놓고 또 반소비자적으로 구는지 최악의 사례 중 하나를 보여준 겁니다. 유저 레리아나는 가장 놀란 게임으로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를 꼽았습니다. 나오는지도 몰랐던 게임인데 막상 해보니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즐겁고 아름다우며 때론 웃게 하는 게임이었다네요. 가장 실망한 게임으로는 소브노티카 빌로우 제로를 꼽았습니다. 소브노티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독창적이고 굉장한 게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빌로우 제로는 무척 별로로 느껴졌다네요. 커다란 레비아단도 없고 진정한 위험도 없으며 스토리는 지루했다면서요. 유저 더 타시그마는 서브노티카 빌로우 제로가 내가 가장 실망한 게임은 아니지만
그 디자인 방향은 확실히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땅 기반 탐사에 더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겠다면서요. 더 깊고 더 위험하고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것뿐인 그런 게임 플레이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면서요. 유저 데루모스도 그거 참 이상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브노티카 원작에서도 섬이 가장 약한 파트였다면서요.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개발진은 그 가장 약한 파트가 약했던 이유는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게다가 어색한 걷기보다도 더 후지게 느껴지는 탈 것을 추가했고요.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네요. 유저 부크리스는 나도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내 올해의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굉장한 캐릭터들이 나와 몰아서 보게 되는 TV 시즌 같았으며 포탈2 이후로 가장 웃긴 순간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전투 퍼즐도 등장하죠. 스토리 역시 그간 범죄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야기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갤럭시를 구하라와 같은 이야기지만 그걸 환상적으로 잘 해냈다고 하네요. 유저 러그티는 나도 올해 가장 놀란 게임은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고 가장 실망한 게임은 발더스 게이트 다크 얼라이언스라고 말했습니다. 별로인 게임이 될 거라는 건 알았으나 그래도 그럭저럭 할만은 한 코어 게임은 되기를 바랬다네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나쁜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유저 보더스 레인저 01은 사이코너츠2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게임이어서 놀란 게 아니라 평생 기대를 쌓은 후속작인데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데 성공해서 놀랐다면서요. 내겐 완벽한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유저 닌자 위드맨은 가장 놀란 게임으로 디 어센트를 꼽았습니다. 그저 와 소리가 나오는 아름답고 재밌는 게임이었다면서요. 가장 실망한 게임으로는 배틀필드 2042를 꼽았습니다. 배틀필드 1942 이후로 배필에 최소 수백 시간에서 수천 시간까지 쏟아왔는데 배필 2042는 정말 쓰레기였다면서요. 유저 블루스탱크는 가장 놀란 것으로는 디 어센트를, 가장 실망한 것으로는 디 어센트의 멀티플레이어 경험을 꼽았습니다. 유저 마티거스는 가장 놀란 게임으로 몬스터 헌터 라이즈를 꼽았습니다. 그전 몬스터 헌터 게임들에는 빠져들지 못했는데 라이즈에서 빠져들게 됐다네요. 가장 실망한 게임으로는 휴먼카인드를 꼽았습니다. 문명과 같은 한텀만 더의 느낌이 없다면서요. 근데 휴먼카인드에 뭐가 잘못된 건지는 딱히 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유저 X3 패스트는 인스크림 시전이 올해 가장 놀란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분위기와 좋은 스토리텔링을 선보인 참으로 맛깔나고 놀라운 게임이었다면서요. 게임은 분명 선전한 것과 다르게 전환되지만 그 표면 아래 더 굉장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놀란 게임은 파이트 나이트입니다. 굉장한 아트 스타일과 재밌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멋진 던전 크롤러죠. 게임 플레이는 가끔 어수선하고 헷갈리지만 그것이 주는 혼돈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 놀란 게임은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로 자신의 올해 고티라고 합니다. 환상적인 게임 플레이, 아트 스타일, 사운드 트랙을 선보였다면서요. 올해 가장 실망한 게임으로는 니켈로디언 올스타 브로를 꼽았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싶었지만 마감이 부족하고 게임도 전작의 리스킹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전히 굉장한 게임 플레이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실망을 남기게 됐다네요. 유저 스타버그는 가장 놀란 게임으로 스칼렛 넥서스를 꼽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재밌고 흥미로울지 몰랐다면서요. 근데 분명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네요. 가장 실망한 게임으로는 12 미닛을 꼽았습니다. 엔딩 전까지는 좋아했는데 엔딩이 모든 걸 망쳐놓았다는군요. 유저 팝 엔드도 12 미닛이 가장 실망한 게임은 아니나 분명 올해 가장 실망한 장면이 들어있는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으로 욕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었다네요. 워낙 방탈출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기에 어지간한 헛소리는 다 넘어가줄 수 있었는데도 충격적일 정도로 멍청한 스토리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유저 버스터맨은 가장 놀란 게임은 메트로이드 드레드라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좋은 게임일지도 기대 못했고 잠입 요소가 그토록 잘 구현될지도 예상 못했다고 하네요. 가장 실망한 게임은 백 포 블러드를 꼽았습니다. 여전히 좋아하긴 하지만 레프트 포 데드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해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유저 댓 파라노이드는 가장 놀란 게임으로 리터널을 꼽았습니다. 출시 때는 사기 주저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개발사 하우스 마키의 왕팬이었으나 그들은 이런 규모의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자 역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가 됐습니다. 분명 모두의 취향인 게임은 아니나 밤에 헤드폰을 끼고 슈팅하는 느낌은 지난 게이밍 역사에서 가장 몰입감이 넘치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굉장한 사운드 디자인, 역대 최고로 매끈한 UI,
1인칭 호러 섹션, 엄청난 보스전 디자인을 선보였고 심지어 로딩 스크린까지 자연스럽게 게임의 신화에 기여해주고 있습니다. 로그라이트 팬으로서는 역대 탑5 게임에 꼽을 수 있을 정도라네요. 유저 BR가는 가장 놀란 게임으로 로스트 저지먼트를 꼽았습니다. 스토리의 훌륭함에 놀랐다면서요. 수많은 잔혹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고 실로 오랜만에 본 최고의 악당이 등장하며 마지막 전투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일반 전투도 아주 재밌고 사이드 컨텐츠도 여전히 굉장하고요. 유저 사지2008은 매스 이펙트 3부작 리마스터에 가장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EA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쉽게 돈 벌려고 한 작품인 줄 알았습니다. 최적화는 안 되어 있고 버그와 글리치는 쏟아지며 아무런 추가 노력이 없을 걸 기대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정말 제대로 향수를 저격했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3부작을 이전에도 수없이 플레이했었는데도 말이죠. 그 다음 가장 놀란 게임으로는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꼽았습니다. 2021년 게임은 아니지만 올해 VR 헤드셋을 사서 해보게 됐다면서요.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다른 VR 게임들을 부끄럽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VR 업계가 저품질의 기믹 게임들, 즉 그냥 VR로 게임이 돌아간 데 불과한 작품들로 점령당해 있는 상황에서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다른 차원을 보여준 겁니다. 전 올해 신작 게임을 거의 해본 게 없어서 뭘 꼽기가 어렵군요. 다만 요새 이젠 고전 게임이 돼버린 위쳐3를 다시 하는 중인데요. 새로운 디테일을 끝없이 발견하면서 놀라는 중입니다. 그러니 전 고전 위쳐3를 올해 새롭게 놀란 작품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게임에 놀라고 실망하셨나요? 와, 유성 떨어졌다. 하늘에서 방금 보셨나요? 빨리 소원을 비셨나요? 그 팀의 소원을 빚이 계신가요? 오, 저기도 하나 떨어졌어. 빨리 소원을 비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 유성은 다들 처음 본 디테일인가봐요. 이것도 제가 시간만 많았으면 컨텐츠 하나 만드는 건데.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내었습니다.